마늘김치입니다. 이건 땡초 갈릭김치네요. 마늘향이 진짜 확 나요. 이거는 미리 받아가지고 좀 익혀놨어요. 그래서 이게 제조일자가 4월 15일, 이거는 4월 8일입니다. 익혀놨어요. 오! 이거는 이제 겉절이에요. 안 익은 거. 이건 땡초 갈릭김치입니다. 아, 이거 좀 맵네. 같이 보내주신 칼국수입니다. 여기 분말스프랑.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메리스팜에서 보내주신 명칼김치입니다. 그 명동칼국수 김치, 마늘김치예요. 그래서 명칼김치라고, 이거는 명칼김치 안 익은 거 겉절이, 이거는 명칼김치 푹 익혀놓은 거고요. 이거는 땡초 갈릭김치예요. 그리고 옆에는 칼국수랑 스프 넣고 고명만 제가 좀 따로 추가했습니다. 제가 저번에 이거 마늘김치 되게 맛있게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광고를 주셔가지고 광고 먹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이게 택배가 오면 딱 택배를 받자마자 마늘 냄새가 확 나면서 되게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냄새가 확 납니다. 이거 익은 거? 얜 땡초 갈릭김치인데 처음 먹었는데 얘 좀 매워요. 매콤해요. 근데 여기가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.
고명도 진짜 잘 만들었어요. 입에 넣자마자 마늘 향이 확 나면서 되게 좀 알싸하게 매운 진짜 맛있습니다.
오늘 이렇게 소고기 칼국수랑 마늘김치랑 해가지고 같이 먹어봤는데요. 진짜, 진짜 맛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익은 게 조금 더 맛있긴 해요. 근데 마늘김치 겉절이는 이렇게 처음에 딱 넣자마자 그 알싸한 그 매운맛이 확 퍼져요, 입에. 그래서 진짜 맛있고, 진짜 맛있는데 익으면 더 맛있어요. 근데 익으면은 그 알싸한 거는 조금 줄어드는데, 좀더 깊은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? 좀더 숙성된 맛? 저는 개인적으로 익은 게 조금 더 맛있습니다.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칼국수랑도 정말 잘 어울리고, 이 땡초 갈릭 김치는 생각보다 매콤했어요. 그래서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익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, 저는. 이 익은 마늘 김치로 김치제육을 해 먹어봤는데, 진짜 맛있어요. 정말 강추. 이거는 그 마늘 김치는 따로 한번 제가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. 제육 김치 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. 아니 그냥 김치가 다 맛있어요. 그리고 여기가 가격이 또 너무 착해가지고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. 땡초 갈릭 김치는 꽤 매콤했어요. 근데 제가 마늘 김치랑 이렇게 먹으니까 좀덜 매웠는데 이거 이 땡초 갈릭 김치만 넣고 먹었으면은 꽤나 매웠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